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는 말했다. 무슨 답을 하는지보다는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라.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 클래스의 타이탄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대신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타이탄들이 갖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비친다는 것이다. 그들의 이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상식을 뛰어넘는 질문들로 나타나곤 한다. 만일 당신이 무엇인가 도달하는 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이걸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하며 누군가가 당신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피터 딜은 진짜 당신이 10초 안에 답을 찾아내 마법처럼 10년짜리 꿈을 당장 몇 개월 안에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져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더 적극적이고 더 대담한 도전을 즐기고 더 생산적인 인물로 바뀌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의 타이탄들, 그리고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다. 믿기지 않는다면